자, 이 307페이지입니다. 지적정리 및 토지이동인데, 그 지적정리 및 토지이동이에요. 토지이동을 먼저 본 다음에 정리를 보는 건데, 토지이동의 기본 의의가 그 얘기예요. 의의는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토지이동. 토지이동.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자,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말소하는 걸.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토지 표시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 표시는 행정구역 소재 여섯 개 있죠? 소재. 네, 지번. 네, 지목. 자,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토지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거나 이거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새로 지정하거나. 자, 그다음에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걸 새로 지정한다. 신규 등록하는 게 뭐예요? 바다 매립에서 땅 생기면 이 새로 지정하겠죠. 대장을 새로 만드니까. 이렇게 토지동인데. 그러면 이 토지동이 아닌 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25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5년 만에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를 합니다. 의미만. 왜? 올해가 이제 6년 차니까 6년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아닌 것 하게 되면 이해만 합니다. 아닌 것 하게. 뭐 하나짜리 문제로 잘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닌 것 하게 되면 아닌 것은 뭐냐면 만약에 대장이 있을 때이 대장이 있을 때 자, 소유권이 등기소에서 갑에서 을로 바뀌어서 등기 완료 통지를 받고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유자가 바뀌는 거. 소유자 변동은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아니. 토지등이 아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 변경은 뭐가 아니다? 토지등이 아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소재가 바뀌는 건 토지이동이에요. 왜? 자,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고 바뀌었죠? 자체가 바뀌는 건 토지이동이에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만약에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대전에 이사 왔으면 그 사람 거주지가 바뀌는 거죠. 주소 변경은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닙니다. 소유자의 뭐예요? 주소 변경.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이 등급이 바뀌면 등급은 요새 없으니까. 이 아래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이것도 토지이동이 아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하는 거 있죠? 이 변경. 이것도 뭐가 아니다, 이게. 이것도 토지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아닌가 뭐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기 자, 307페이지에 토지이동이 나왔고 즉 토지이동이란 이렇게 써 있죠. 토지이동이란 신규등록 분할 중 이렇게 해갖고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 같이 발생하는 곳인데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싼가리 이번에 줄 치세요. 한번 줄이나 치세요.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나 토지의 등급 변경 기준 수익량 이런 거 필요 없고 소유자의 변경 그다음에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뭐가 아니라는 게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으므로 토지이동에 뭐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거기 토지이동의 종류 그래서 측량 검사를 요하는 토지이동하고 자, 토지이동 조사를 자, 이건 신경 쓸거 없어요. 이거 신경 쓸거 없고. 자, 측량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합병과 지목 변경 아까 배웠으니까. 자, 그럼 토지이동의 종류와 신청 나오죠? 토지이동이 뭐예요? 토지이동에 대한 종류, 사유죠, 종류. 종류가 사유라는 게 토지이동 사유. 신청, 종류하는 이제 이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신규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으니까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자, 국가가 뭘 정해야 돼? 이렇게. 이런 소재, 지번, 지목, 이거 면적을 새로 정해야 되겠죠? 신규등록. 그 등록이 전환되면, 등록이 뭐가 되면? 전환이 되면. 이 등록이 전환되면, 일단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다가 토지장으로 전환이 됐죠? 지목이 바뀔 수 있겠죠?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고,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토지를 분할하죠? 그러면 일단 분할하면? 경계가 새로 생기죠. 땅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지번이 바뀌겠죠. 왜? 일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부분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합병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자, 뭐예요? 이 경계가 하나가 합해니까 경계가 마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집원이 바뀌고. 그다음에 자, 볼륨의 집원 변경은 이건 대장이 바뀌는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대장은 안 바뀌고 논에다가 전에다가 집을 지면 같은 토지 대장의 전이 대가 되는 거죠. 집원 변경. 토지가 바다가 됩니다. 바다로 된 등록받습니다. 바다로 된 등록 맞서다니. 이건 다 누가 신청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 신청한다. 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일단 날짜가 신규 등록은 60일이에요. 근데 신규 등록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신규 등록 보시면 자 308페이지에 신규 등록은 그 새로이 신자가 새 신자니까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자,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무인도 같은 데서 한 번도 세금 안 내고 사는 토지 있죠? 그런 토지를 최초로 등록을 시켜갖고 세금 내라는 게. 자, 그럼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의회에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신청 60일 동그라미 치고, 며칠이라고 60일이에요. 자, 그러면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여기에 소유권이 누군가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 신규 등록 중에서는 소유자, 이 소유자 등록이 중요해요. 이걸 누가 하냐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권해요. 소관청이. 소관청이 뭐 한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해, 직권. 이건 등기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을 해요. 그러면, 자, 바다 매립한 사람은 내가 바다를 매립한 사람이라고. 진짜 소유권자라고. 자, 만약에 뭐예요? 진짜 소유권자하고 소관청에 그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다툼이 있었다면 뭘 내라는 게 이거. 판결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있죠? 바다 매립에서 준공검사. 준공검사 뭐예요? 확인증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뭐예요? 그 지역에, 자,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없다면 국가토지죠? 국가토지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쪽에 관리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예컨대 무슨 채권이라든가 은행 무슨 부실은행 정리하고 뭐 이런 게다 기획재정부 저기 하는 일이니까 아니면 또그 달러 환율 같은 거 이런 적인데 하여튼 기획재정부 할 일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에 확인서가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왜 국가소유권이니까 국가소유자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정부 장관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기타 이제 소유권의 증명서면이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 땅 얘기 나오면 일단 신규 등록 얘기 나오면 날짜 며칠 60일. 자, 그다음에 소유자 증명서면은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무슨 사유가 아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 고치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촉탁하는 게 아니니까 신규 등록.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할 사유가 없으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신규 등록하게 되면 날짜가 60일이다. 소유자 증명서면은 판결서, 준공검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뭐예요? 촉탁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세 가지만. 항상 소관청이 직권을 하니까, 소관청이.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세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자, 308페이지에 그 쌍갈 1번 그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308페이지 맨 아래 4번 신규등록 첨부 서류 소유자 증명서면 있죠? 그래서 1번은 뭐라고? 판결서. 2번은 뭐예요? 준공검사 확인증. 3번은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확인서.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외울 거 없겠죠? 소유권 증명서면이니까 그 밖에. 어? 자, 그 다음에 그 309페이지 보시면, 390페이지 보시면, 자, 5번에 뭐예요? 5번에 등록 및 정리 방법. 그래서 그 쌍가루 4번 있죠?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써놨죠? 그거 줄 치세요.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틀린 거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일단 뭐예요? 답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죠. 뭐예요? 그 촉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소유자 증명서면 얘기냐 그랬을 때 거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거 답이야 그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신규 등록의 개념이 딱 이해됐으면 내가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게세 가지다. 그세 가지는 날짜는 60일이고
만약에 뭐 90일에 하면 틀리고 60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등록할 때는 소유자 증명서면을 누가 조사하는데? 소관청이 조사하는데, 소관청이 직권 조사하는데, 이런 걸 조사하라니,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사유가 아니라고? 촉탁사유가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넘겨보시면.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등록 전환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등록 전환 꼭 별표 두시고. 등록 전환은 어느 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임야 대장에서 뭐예요? 토지 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래서 항상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항상 지적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싼 거에서 비싼 쪽으로. 그죠?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야, 항상. 어? 그러니까 임야 대장 싼 땅이 어느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금 등록 전환 의의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대상 토지 나오죠? 등록 전환 대상 토지, 그게 중요한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 없이도 하는 게 있고,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등록 전환은 뭐 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목 변경을 하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게 하나 있어요. 자, 뭐 없이, 자, 세 가지는 뭐예요? 뭐 없이 지목 변경을 안 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 전환할 때, 자, 그 업자들이 그 농지를 뭐예요? 대로 전환하는 거 있죠?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절차가 좀. 그러니까, 그산 같은 데 있죠? 산. 산을 뭐예요? 산을 등록 전환해서 그 땅을 팔아먹는 게 그게 이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화전민들이 뭐 하는 거 있어요. 불 질러놓고. 나무 그런 거 거기서 개간해서 뭐 하는 게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작업해갖고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그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 변경은 산지관리법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어디, 이 산 깎아서 집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산지관리법. 어? 그렇게 전생합니다. 산지를 관리하는 법인데, 산 깎아서, 이제 시험에 필요해서 그냥 산 깎아서 집 짓는다 해서,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에 해당한다? 등록 전환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산지관리법이 안 나오고 그냥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되냐면 지목을 뭐할 토지에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다.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나오게 되면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근데 진짜 지목변경은 진짜 지목 변경은 뭐예요? 관계법령에 국토기획 및 이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서 자 공사가 뭔 토지? 공사가 뭐예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렇게 준공된 토지 이렇게 나오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면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대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부지 이렇게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지목 변경이고 자, 지목을 변경할 토지라고 나오면 이게 등록 전환이다, 이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을 보시면, 자, 줄 치세요. 자, 310페이지 거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 지목 변경하면서,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줄 치세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서 뭐예요? 거기 지목을 변경할 토지 나오죠? 그래, 지목을 변경할 토지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하면서 하는 거니까,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리 이번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서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대부분의 토지가,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어디에?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토지가 뭐예요? 나머지 토지를 보니까 이 나머지 토지가 지목이 돼야. 그 되면 굳이 뭐예요? 굳이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이 전, 임야 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갔는데, 남아있는 토지를 보니까 지목이 돼라면 굳이 어디에? 임야도에 둘 필요가 없겠죠? 그건 다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등록전을 하라, 등록전을. 그러면, 자, 우리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토지란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죠? 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 되고 나오죠? 그럼 등록전환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와 관련된 거니까. 등록전환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임야도에 등록된, 된이니까 과거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이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이 이 토지가 사실상 뭐가 됐어요 이거 형질이 바뀌었어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뭐 했어요? 화장민이 뭐 하거나 불질러 갖고 자, 이 땅을 다른 걸로 이용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그런데 성질이 바꿨는데 그런데 이게 자체가 공부상의 보아님이야. 보아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농지나 보아님은 바꾸면 안 되겠죠? 뭐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뭘 바꿨으나 형질이 변경됐으나 뭐할수 없을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는 없을 때는 뭐예요? 그대로 뭐 지목 변경 없이 그대로 뭐 어디로 가라는 게 토지 대장으로 옮겨놨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주위에 뭐가 있다면 보안님 있다면 뭐예요? 그 우리가 그 도시를 하는데 뒤에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산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여튼 대부분의 자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바뀌었으나 형질은 바뀌었으나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거는 뭐예요? 뭐 없이 그냥 지목 변경 없이 그 지목을 그대로 어디로 옮겨라는 얘기니까. 자, 토지 대장으로 옮겨도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뭐예요? 뭐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있죠? 분할하는 경우.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뭐예요? 뭘 만든다든가? 비행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오물처리장을 만든다든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무슨 대장으로 토지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할수 없어요. 그냥 뭐냐면 아침 산지관리법 외우고 그다음에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계획선 나오면 아 이거 뭐 하는 거구나. 등록 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꼭좀 암기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등록 전환 신청은 날짜가 며칠이고 60일 동그라미 쉬고 며칠? 60일 동그라미 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등록 전환 시 첨부 설명 중에서 맨 아래 그랬죠? 이런 서류들을 소관청에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확인 나오죠? 그런데 가끔가다 시도지사 확인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절대 소관청에 확인해요. 시도지사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해만 해주자. 그 다음에 그 311페이지, 그래서 311페이지는 뭐 그렇게 자, 축척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그 짠가리 보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문제에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할 겁니다. 요거는 기초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부터 먼저 보세요. 제가 왜냐면 이걸 자, 한번 강의한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면 이게 되면 그 여러분이 지쳐서 못해요.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예요. 아까 지적 공부할 땐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먼저 공부하고 다음에 수업 들을 때는 뭐예요. 그 지적 공부의 관리 있죠. 아까 이제 열람과 등본 교부라든가 복구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두 번째 들을 때부터 이제 하고 처음에는 뭐예요? 종합 공그 처음에는 그 앞에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그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먼저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게 동영상 듣는 분은 마찬가지 이것도 뭐부터 먼저 듣고 이 토지 등에 대한 이거부터 먼저 듣고 뒤에 뭐 축적 변경이라든가 이거 축적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 대위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런 건좀그두 번째 들 때부터 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빨리빨리 진도가 먼저 나가고 다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영상을 드신 분한테 그렇게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자 넘겨 보시면 자 토지를 뭐 분할하죠? 자 물론 등록 전환도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거 60일이고 근데 분할과 합병은 뭐 임의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임의적이다. 합병도 뭐라고 임의적입니다. 근데 분할은 자, 분할은 언제 강제적 의무가 생기냐 하게 되면, 자, 분할 보시면 분할은 의의를 읽을 거 없죠? 나눠지는 거니까. 근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써 있는데, 자, 네 가지 다 외울 거 없어요. 자,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세 가지고, 의무가 반드시 생기는 게한 가지입니다. 그건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의무가 생기는 건 하여야 한다예요. 그럼 우리가 꼭 외울 게 그거예요. 뒤에 또, 밑에 또 중복되지만, 거기 쌍가리 1번의 출처입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다르게 되죠? 의무적인 대상이다, 아니게 의무적인. 근데 참고로 쌍가리 1번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본인들이 토지를 모아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다 팔지 않고 분할해서 일부만 팔고 싶죠?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지 날짜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하고 사는데 불합리한 지상경계 있죠? 경계가 잘못돼서 희접하는 것도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그 3번 분할의 신청 그래서 거기 자. 토지 소유자가 분할 사유가 있어 분할을 신청하자 할 때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분할의, 토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써 있죠? 그러나 별표합니다. 그러나. 그러나고, 그러나 앞에다 별표 두시고. 출치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때 있죠? 그때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자, 의무가 생기는 거 보자. 의무가 생기는 거.
분할은 1필지 1부가 이렇게 1필지. 자, 이런 식으로 뭐 1필지 1부가 1필지 1부가 뭐예요? 1필지 1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되죠?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됐다. 이때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럼 여기 용도가 변경됐다 그랬으니까 무엇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등록전환할 때도 뭐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도 내야 되지만 여기도 용도가 바뀌니까 모두 같이 나라니까 이거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일필지부가 용도가 달렸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필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집하고 뭐예요 집하고 농경지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자 논농사를 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이 전답 근처에다가 여기 일부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집을 졌지만 뭐 이 땅 전체를 뭐라고 다 전으로 세금 내야 되면 뭐예요 국가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으니까 토지를 분할해서 이쪽은 전으로 세금 내고 이만큼 세금을 모르느라는 게 대로 세금 내라 이 얘기 지금. 그래서 일필지 일부가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일부에다가 뭐예요 용도가 바뀌어서 집을 졌으면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제 그 얘기. 그건 꼭 기억하지 않죠.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꼭 좀 봐주자니 그거라도.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 합병이죠 합병 고기 합병을 합하는 거니까 자 일단 자 고기 그 313페이지 밑에 합병의 그 의의 중에 두 번째 줄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써 있죠? 측량이 필요 없어요. 합병은 측량이 필요 없다. 당연히 뭐예요. 그 의무는 있는데 여기 과태료 내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1천만 원의 벌금이지. 여기 과태료 없어요. 과태료 없다. 넘기세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14페이지 합병의 요건 나오죠? 합병의 요건. 자,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해두시고. 합병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 거기 각 필지의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죠? 집안이 연속돼 돼 있어갖고 이렇게 쭉 적했는데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필지 성립 요건과 같은 얘기인데 자 답으로 나오는 게 거기 가장 중요한 게 8번입니다. 그 8번 주치세요. 뭐라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공유 지분이 다르면 이제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과 있고 A 토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B 토지도 갑과 을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A 토지는 갑이 뭐예요? 4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4분의 3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B 토지는 갑이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죠? 소유권자는 같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지금? 집이 틀리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다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다르도. 왜? 하나로 합하게 되면 주소가 다르면 안 되겠죠? 왜? 주소가 그럼 고지서를 누구한테 보내줄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소가 다른 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예요? 동일인이 여길 때는 그건 뭐예요? 자 합병할 수 있다 얘긴데 하여튼 공유 지분이 다른 건 절대 합병이 안 돼. 그건 좀 기억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자 답으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쌍가루 7번은 뭐예요? 쌍가루 7번은 등기법에서 배울 사항이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 1번 있죠? 1번 거기 주치세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인 토지의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할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써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토지 소유권자도 갑이고 이 토지 소유권자도 갑이 토지 소유권자 갑이에요. 근데 자, 이 토지가 지목도 전이고 전이에요. 합병 가능하죠? 근데 이 B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이 분할 사유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원칙 합병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외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으로 등장하는 게 두 개인데, 자, 몇 번은, 그, 쌍가루 7번은 등기법에서 하는 얘기고, 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이라고? 8번이다. 예? 공유 지분이 다르면 절대 뭘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그 315페이지에, 자, 합병 신청 중에서,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314페이지 밑에 3번.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할 토지 나오죠? 합병도 뭐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사는데, 언제 이제 뭐예요? 이게 임의적인데 자 언제 자 주택법에 의한 자 이렇게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과 공동주택부지 있죠? 공동주택부지와
근데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장학도. 장학도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공채 있죠? 구유수공채. 자, 이게 무슨 말인데? 공장용지, 학교,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공장용지에서 공단을 만들어 놓죠? 공단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뭐예요? 자, 임대사업을 하죠? 임대해주죠? 그러면 이걸 한 필지로 해라. 한 필지로. 여러 필지로 하지 말고. 학교 있죠? 뭐, 하여튼 공립학교라든가 국립학교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충남대학교는, 충남대학교는 한 필지에 충남대학교 진 거예요. 응? 왜? 아, 국가권인데 뭐로 그걸 여러 필지 쪼개서 학교 짓겠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철도는 뭐예요? 한 필지로 관리하라는 한 필지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있죠? 장학도, 장학도나 뭐 이해해두세요. 장학도, 장학도. 이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철천지 구유수 할때 이게 유지예요, 유지. 유원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유지예요, 유지. 응? 그건 한번 이해해두세요. 자, 이때 강제적으로 며칠의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 이거.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그건 뭐, 저, 거기 5번의 경계와 면적의 결정 방법. 그래서 맨 아래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측량을 실시 않는다.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여러분 헷갈린 게 아니라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인데 틀린 거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긍정을 찾는 것은 찾으세요. 보게. 1번도 다른 경우, 2번도 아니한 경우, 4번도 다른 경우, 5번도 아니하니까 다 아닌데 3번만 뭐예요? 같은 경우죠? 그게 답이죠? 잘 모르. 하여튼 공인 신분이 같으면 합병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되지만 같은 거. 예? 이해하셨죠? 넘기세요. 자, 지목 변경입니다. 이 지목 변경 보게 되면 지목 변경은 지목만 바꾸는 거예요. 대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목만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맨 처음에 이거죠? 자, 그 관계 법령에서 맨 뒤에 뭐가 이거? 공사가 뭐한 토지예요, 이거? 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그다음에 그두 번째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어요. 토지 또는 건물의 뭐가 바뀌었다고? 용도가 변경됐어요. 토지 또는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뭐가?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지목이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디에? 같은 토지 대장은 같아요. 자, 이렇게 토지 대장은 같다 안 되죠. 어디에?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전이라는 땅에다 집을 지니까, 자, 이 대장상 전이 대가 되죠?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는 점. 건물의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자, 시골 학교가 인구가 축소되니까, 다 도시로 가다 보니까, 시골의 학교가 인구가 줄어오니까 학교가, 이 분교가 폐교가 되죠? 이 폐교, 물론 학교였을 때는 이 땅이 학교용지예요. 근데 건물은 뭐예요? 학교를 이제 그 동네 유지들이 뭐예요? 저 유지들이 이 분교를 취득해서, 마을의 뭐예요? 전통을 계승한다고 여기다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건축물인데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나오죠? 건물의 용도가 박물관으로 바뀌면 이건 학교용지가 아니에요. 뭐로 바뀌게 돼, 이거? 대로 바뀐다, 대로. 어? 그 얘기는 대로. 어?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자, 거기 맨 3번을 보자, 3번을. 뭐라고 써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게 합병 동거래, 합병. 아는 단어 합병 있죠? 그러면 합병은 왜 합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파트 질라고.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아, 이런 지목도 아닌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하면 공무원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지적 공무원이. 아, 여기다 뭐 질라고 하는 거구나. 아파트 질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개발 사업에서 뭐예요? 뭘 신청한다? 합병 신청하면 뭐예요? 아파트 질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목이 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니까. 자, 이것도 날짜가 며칠이고? 60일입니다. 날짜 며칠이라고? 60일입니다. 60일. 자, 그거 첨부서면은 신경 쓸거 없고. 다음 페이지에, 317페이지에 거기 며칠? 60일입니다. 60일. 며칠이라고? 60일. 60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번의 등록 및 정지 방법.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어? 없다. 그래서 아까 그 밑에 그 문제 중에서 답만 한번 확인하는데 4번 있죠?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죠? 관리하는데 시도지사에 확인해요? 시도지사 확인하는 거 없어요.
누가 확인한다고? 소관청이 확인하는 거, 소관청이. 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것도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게. 자, 아니, 누가, 아,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시도지사가 나오면 시도지사 승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지사 승인, 뭐, 반지 축적.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시도지사 나오면 틀렸다고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아까 바다가 된거또 나왔죠? 또 나왔는데, 바다가 된 등록만서 또 나왔는데, 자, 두 가지만 보여서 하나는 뭐라고? 90일. 거기, 쌍가리 이번에, 날짜가 며칠이고, 90일에. 작년에 60일 하나 틀렸죠? 이게 며칠이라고? 90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며칠인데, 60일. 60일, 60일, 60일. 자, 다 60일인데, 뭐만 90일이라고? 바다만 90일이다. 60일이 나와 틀렸다. 90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다시 봤지만, 자, 거기 쌍가루 3번에 지적소관청은 동그라미. 쌍가루 3번.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그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공부 등 관계 자료에 의해서 이를 뭐예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를 뭐할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 소유자가 바다가 된 토지가 뭐예요? 다시 지형 변화 등에서 원상 회복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 없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이 집청한다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은 우리가 시험 문제, 지금 거의 5년 동안 나왔어요, 5년 동안. 시험 문제 5년 동안 나와서, 올해는 한번 쉴것 같은데, 기본 날짜만 한번 이해합니다, 날짜만. 날짜만 이해하니까, 이 축적 변경은, 자, 이렇게 뭐예요?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은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이면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적도에서만. 자, 작은 쪽을 큰 쪽으로 옮겨서 경계점에, 자, 경계점에 뭐예요?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쪽에서 뭐예요? 큰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내가 만약에 학원에 앉아있는데 학원이 만약에 뭐예요? 가로가 20cm고, 세로가 30cm다. 이런 땅을 내가 가고 있다니. 그럼 만약에 축척이 1000분의 1인 도면에는, 도면 항상 일정해요. 가로가 몇 cm고, 40cm고, 세로가 3cm입니다. 1000분의 1이라면 자, 이게 메타죠? 20m. 30m 단위. 그 20m는 2000cm니까. 자, 공 3개 지우면, 여기 2cm로 넘어, 2cm. 그 다음에 30m는 뭐예요? 3cm죠? 3cm. 자, 이런 지적도상에, 자, 이 지적도상에 이 필지의 경계점은 뭐예요? 정밀성을 높입니다. 필지 정밀성을 높인다는 것은 더 크게 그려야 하는 얘기죠? 왜 면적을 더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땅덩어리를 더 크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크게 그려야 되는 게 크게 그려야 돼요. 그럼 만약에 뭐 축척이 대축척 얼마로 이제 500분의 1로 축적을 변경하면 500분의 1이면 5,4,20이죠? 자, 5,4,20이니까 당연히 몇 센치인지. 이게 4센치, 4센치. 그죠? 자, 그다음에 5,6,30이니까 몇 센치 이거예요? 6센치죠? 이렇게 넓게 그려서 정밀성을 높여서 더 세금을 많이 거둘라 하는 게 축적 변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축적 변경은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면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지적도를 이면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자, 지적도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 작은 축척을 어디로 간다는 얘기고 큰 축척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축척 변경 대상 실체적 요건 하는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내용만 이해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잦은 토지 등에서 규모가 작으니까 소축적에서 큰 거로.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규모가 작을 때는 만약에 집원이 10에서 100으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하면 규모가 작죠? 넓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 뭐 어진동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종촌동이라 하면 종촌동에는 이 종촌동에 자, 종촌동에 그 아이가 학원이 언제 끝나죠? 10시요? 아, 10시 끝나요? 10시 되면 10시 되면 아니, 제가 10시 쉴때 가세요. 저는 조금만 더 수업하고 가면 돼요. 아, 네네. 하여튼 10시 반에 끝날게요. 10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끝나니까 애 기다리니까 10시 쉴 때, 쉬는 시간에 10시쯤 쉴 테니까요. 그때 가시면 돼요. 나머지 저는 조금만 더 하고 갈 테니까. 예.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게 다이 같은 도면에는 축척이 얼마야 되는데, 축척이 500분의 1이 되죠? 다 500분의 1인데 여기가 600분의 1이라면 이건 뭐가 필요해? 이거 500분의 1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일치시켜야 되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축적 변경 대상은 신경 쓸거 없고 절차 있죠? 절차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자, 그 토지 소유자의 뭐예요? 동의가 있어야 되고 승인 받고 있죠. 이 상가 1번 있죠? 상가를 줄칩니다. 거기 상가 1번 조그맣게 별표 드시고 줄칩니다. 누구의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뭐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거기 승인 나오죠? 다시 따라해 보세요. 반지 축척. 다시 반지 축척. 그래요. 반출 지번 변경, 이 축적 변경은 꼭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 자, 이세 가지 절차상, 토지 소유자의 몇 번의 몇의 동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축적 변경 위원회, 자, 축적 변경 위원회에 뭘 거쳐야 되고, 위원회에 뭐예요?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장 있죠? 대도시 뭐예요? 도시 시장에 뭘 거쳐야 된다니까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받는 거 있죠? 반지 축척.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일단 축척 변경하겠다고 뭐예요?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 320페이지 공고하죠? 공고합니다. 공고 날짜가 20일에. 그래서 이거 한 지금 계속 뭐예요? 5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날짜만 제대로 외우면 돼요. 날짜만. 공고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공고하는 날짜, 축적 변경하겠다고 공고하는 날짜가 며칠 이상? 20일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역에 축적 변경하겠다는 얘기, 축적 변경. 그러면, 자, 나중에 축적 변경하게 되면, 축척이 변경되면, 대축처로 가니까, 뭐예요? 땅값이 뭐예요? 땅값이 면적이 0.1까지 갈수 있으니까. 자, 면적이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뭐 하고 있는, 본인이 점유하는 소지에 대해서, 경계점 뭐라고? 경계점을 뭐 해달라고? 경계점을 표시를 해달라고, 표시해달라고 의무를 부여한다. 그게 바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자, 경계점 표시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 어디? 자, 321페이지에 4번 뭐예요? 4번. 토지 소유자 등의 경계점 표시 의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등 지적 정리를 뭐예요? 자, 지적 정리를 뭐한 다음에 정리 등을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사항을 토지 표시를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을 새로 정합니다. 새로 새로 정한다. 새로 정한. 자, 이 새로 정하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새로 정하는데 자, 일단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이런 걸 새로 정한다. 예, 경계 좌표. 특히 이제 뭐예요? 지번은 자, 지번은 뭐예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준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축지 행정 얘기고. 자, 이런 걸 새로 했는데 특히 이제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당연히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측량 안 하지 축적 변경도 측량이 필요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 정한 다음에 새로 정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여기 그 322페이지에 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작성. 조서를 뭐 한다? 조서를 작성한다. 그 그러니까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서를 꾸미는데, 자, 조서를 꾸미는데, 자, 그 종전의 토지가 이게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100이었으면 지번을 뭐예요? 200으로, 지번이 200으로 바뀌고, 면적이 300이었는데, 예컨대 이 토지가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200이었는데, 203으로 되고, 3, 제곱미터가 뭐하고 증가하고 이 토지는 뭐 2제곱미터가 뭐 했다는 얘기고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지번별 조서를 꾸밉니다. 그 다음에 면적 증감 처리예요. 이 면적 증감 처리라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청산이다. 이게 이 면적 증감 처리 이게 뭐 하는 거다? 이게 청산 개념이다. 이게 청산 개념. 그래서 거기 자 8번에 자 청산금의 지급 부과 그래서 청산의 얘기 나오죠? 청산금이란 축척 변경 측량 결과 종전 면적과 축척 후의 면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청산이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면적 증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자, 지적 소관청은 뭐예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별 뭐예요? 각 필지별 지번, 각 지번별로 지번별로 뭐예요? 자, 지번별로 조사해서 각 지번별로 뭐예요? 조사해서 어디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뭐예요? 각 지번별 뭐예요?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을 뭐한 다음에 가격을 조사를 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 시험 문제,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축척변경위원회가 소관청에 제출한다면 틀려요. 어서 제출한다고 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 나오냐? 자, 거기 322페이지 나오죠? 322페이지에. 자,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한 결과 종전변경과 축척변경 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 면적에 대해서 청산해야 된다. 청산. 근데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부터 먼저면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척변경 시행령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모은 다음에 조사해서 축척변경을 제출한다 써있죠?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그 지번별 제곱미터당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여기다 제출하면 그첫 번째 줄이 그거예요. 어디에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축척변경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의결로 뭐 의결로 1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니 금액을 정한다니 그 금액을 정했으면 이 토지는 2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자, 40만원 뭐예요? 자, 여기 뭐예요? 70만원, 여기 100만원이라고 정했다.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3제곱미터가 증가했으니까, 자, 100만원이니까 300만원 이익을 본 것이죠? 그이 사람은 뭐 여기 80만원 정했으면 160만원에 뭐예요?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자, 어디하고,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에서 뭐예요? 자, 1제곱미터 금액을 정해갖고, 자,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걸 산출하게 되면, 이 청산금의 산출 뜻을, 청산금의 산출 뜻을,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자, 열람시킨다. 자, 그러면,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자, 20일 이내. 여기 축척변경 시행령에 사람들이 와서 바라는 게 와서 보고 만약에 가봐 너는 300제곱미터 300만 원 이익이 있으니까 돈을 납부하고 납부하고 몇 개월? 6개월. 자, 만약에 뭐 을아 너 160만 원에 자, 줄어들었으니까 면적이 줄었으니까 116만 원에 자, 2826 160만 원 손실 봤으니까 뭐라고 이거? 수령해 가라. 이것도 몇 개월? 6개월. 6개월. 그러면 이 납부는 국가가 돈을 뭐야? 납부받은 거죠? 그죠? 납부가 되니까 이건 뭐예요? 자, 돈을 주고, 이건 초과액이고, 이건 부족액이죠?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 지방, 뭐라고? 자치단체에, 자, 뭐하고 수익과 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초과액과 뭐예요? 부족액은 다 부담으로 보겠다니, 부담으로.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본다?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그래서 거기 책을 보면, 자,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 그 청산 절차 있죠? 청산 절차, 이제 가격이, 거기가, 이제 날짜가 중요하니까, 잡으세요. 거기, 323페이지에, 323페이지에, 자, 거기, 날짜가 나오는 게, 공고, 저, 작성하고, 또, 여기 있다. 322페이지 4번, 거기, 자, 청산금의 산출 별표 두시고, 싼가리 뭐 별표 두시고, 그 출치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날짜 며칠이라고, 청산금을 결정한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한테 열람할 수 있다. 15일 이상 공고 열람.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청산금의 산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의 청산금의 합계가 차이가 생길 때는 초과액도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치고 당해 지방자치. 그다음에 수입으로 보고 부족액도 당해 지방자치 자 출치세 당해 지방자치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과 자, 뭐예요? 부담으로 보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 지방자치, 국가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근데 청산금의 납부. 자, 납부 보시면 1번에 날짜 20일 동그라미.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부터 며칠? 20일. 납부 수령이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1번.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그다음에 뭐예요? 수령 통지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동그라미.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 동그라미.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때는,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6개월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데, 이의신청이 1개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갑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의뢰 토지는 내 토지하고 비슷한데 나는 왜 100만 원이고 얘는 왜 80만 원이냐? 나도 80만 원만 깎아주면 나는 38, 24, 24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응? 억울하다는 게요. 그래서 납부 수령 통지 받는 날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이네. 1개월이네. 뭐 한다는 게니까. 이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신청. 자,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끝나면 이제 뭐예요? 끝나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 그 확정 공고를 하게 되면 이 확정 공고 날짜가 토지의 이동식이니까 이 바뀐 내용대로 이 공부의 내용들을 다 뭐하는 거 이거 다 정리하겠다. 이게 지적정리 식이에요. 토지이동식이다. 토지이동. 토지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바뀐 대로 내용을 고치는 거 있죠? 뭐그 식이다. 그래서 거기 어디에 자, 323페이지에 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이고 동그라미 1개월. 딴 거라서 한번 1개월이죠? 1개월 동그라미 치고 60일 그러면 틀린다니까 1개월이에요. 네, 9번에 축적변경의 확정 공고 나오죠? 그래서 확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자,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그, 쌍가리 이번에, 자, 지적소관청은, 자, 324페이지 쌍가리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위에 확정 공고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자, 축적변경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을 공부에 뭐 한다는 게 등록해야 된다. 그 토지, 자, 그래서 토지 대장은 확정 공고된 축적 변경의 지분별 조서에 의하고 도면은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 자폐한다 써 있는데 그 다음 문장 쌍가로 3번에 그래서 축적 변경 주시세요. 축적 변경 시행 적용된 토지는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일에 뭐가 있는 걸로 토지에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그럼 이동이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그대로 모아준다는 게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 어? 그래서 축적 변경의 토지 등식이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확정 공고 날짜다. 그 날짜에 고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적 변경하면, 날짜는 외워야 되는데,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20일이죠? 여기 30일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5일 이상 공고하죠? 그 다음에 20일 이내, 그 다음에 뭐예요? 6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개월이죠? 그래서 누가, 20일 이상이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갖고, 그 암기하는 방법은 여기, 암기 방법은 여기 해놨어요. 몇 페이지에 여기? 자, 39페이지, 39쪽. 아, 39쪽에 14번 있죠, 14번. 39쪽에 14번. 이태백이 써 있죠? 그거예요, 이태백이. 그래서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백수다, 20일 이상. 이태백이. 자, 이태백이 누구하고? 30일이네, 삼순이와. 삼순이와. 언제? 15일 이상,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밝은 밤에. 아, 15야 달 밝은 밤에,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에 관한 얘기죠?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가, 각각 6개월이죠?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살다. 너무 오래 살았죠? 1개월 이내. 의 났다. 의가 났다. 찢어졌다는 얘기죠. 의가 났다. 의 났다. 의 났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15일 이상 그 노래 있잖아요. 아니, 태베이가 삼순이가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달 밝은 밤에 노래 불러야 되는데 다 노래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노래 중에 15야 밝은 둥그란 있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가 불러야 되죠? 돈 들어가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청산금은 돈이니까. 항상 15야 달 밝은 밤은 아, 돈 얘기구나. 그건 15일이구나. 근데 공고 날짜는 뭐예요? 이거 처음에 공고하는 날짜는 며칠이구나. 20일 이상이구나. 어? 그래서 이태백의 삼순이와 15야 달 밝은 밤에 20일 이내 사랑하고 청산에 가서 청산금은 각각 6개월, 납부 수령 6개월. 청산에 살다가 1개월 이내 의 났다. 의 신청. 의 났다. 어?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상해서 외웁니다. 아, 5년 동안 계속 나와갖고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날짜만 좀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도 작년에 나왔는데, 그게, 날짜, 그것도 날짜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날짜가 뭐냐면, 일단, 그 수치죠, 수치. 자, 출치세요, 구성. 축적변경위원회는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뭐예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이죠? 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 2분의 1로 해야 된다.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소유자가 몇 사람? 5인이 할 때는 뭐예요? 소유자 전원을 뭐 한다? 위촉한다 그랬죠? 그 날짜나 기억합니다. 날짜나 기억해 두시고
그것만 정리해 줍니다. 왜? 뭐 시험 문제 나와도 항상 그 인원이 그 날짜 인원이 나오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거기 328페이지 토지등에 대한 신청권자 나오죠? 신청권자 나오는데 올해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거기 대인신청 있죠? 대인신청이 왜냐면 그 특례하고 대인신청인데 대인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대인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대인신청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물론 거기 토지등의 신청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고 만약에 안 하면 누가 소관청이 뭐 하는 거니까 직권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볼 사항 중에 뭐냐면 그 쌍가루 3번에 직권에 의한 토지등 조사 등록조차 나오죠? 그래서 우리 1번에 자 줄이나 쳐놓으세요. 토지 소유자의 뭐가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토지등 현황을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지목 면적경계 좌표를 결정하자 할때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토지등 현황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으로 수립한다 써놨죠? 근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이걸 갖고 장난을 칩니다. 이거 갖고 뭘 장난치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분명히 소관청을 직권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둘라고 이렇게 뭐예요? 토지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뭐라고 현재 사항을 조사 뭐예요? 조사해서 토지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패 한번 보세요. 그 이거 갖고 뭐 갖고 이제 장난치냐면, 자, 이 지금 뭐를, 자, 이 동자를 뭐예요? 18회 때이 동자 있죠? 18회 때하고 24회 때 동자를 용자로 바꿨어요. 용자로 하면 안 되죠? 어? 이걸 고친다고. 토지 이용은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나와.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 토지등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뭐예요? 수립하는 곳은 절대 시도지사의 승인 같은 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승인 필요 없어요. 승인 받는 건 못본적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죠. 어? 그 얘기입니다. 어? 직권은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안 하면 누가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직권은 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인청이 있는데 자 대인청인데 대인청이 뭐예요? 토지소유자가 바쁘니까 토지이동에 대한 토지등에 대인신청이에요. 대인신청이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대인신청하는 게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뭐할수 있다?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곳은 사학도, 학교용지,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 있죠? 구유소. 이런 지목일 때는 자 예컨대, 자 옛날에 뭐예요? 파스텔의 우유 최장이 민사고라고 하는 민족사관학교를 자 자기 횡성이라는 그 임야에다가 임야라고 하는 땅에다 합겨줬어요. 근데 자 이게 이제 학이학이 학교용지죠? 학교용지로 될 토지는 자 누가 그 최회장이 바쁘시니까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어디 횡성군청 가서 나이 땅에다 합겨줬다 학교용지로 바뀌었다 신청할 수 있다니까 왜 임야가 뭐로 바뀌는 거니까 학교용지로 바뀌는 거니까 그 얘기 그게 1번 얘기예요. 1번. 그다음에 자, 2번은 뭐, 2번은, 자, 거기, 그, 국가나 지방자치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가 취득하는 토지예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다, 취득. 그럼 이거 누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죠, 단체장이. 자, 예컨대, 세종시가, 자, 도시 외곽에 전이란 토지를 취득해서 노인 양반들 복지를 위해서, 자, 복지관을 줬어요. 그럼 건물 짓다 보니까 전이 대가 됐죠? 이걸 관리를 누가 하는 거니까? 세종시장이 관리하죠? 세종시장이 신청을 한다, 세종시장. 왜? 국가가, 그 지방자치니까 신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 잔체장에 이제 신청한다. 그 다음에, 그세 번째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다. 자, 공동주택부지에 대해서, 자,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 아니 뭐예요? 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 중 선임은 뭐예요? 대표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네 개의 갑, 을, 병, 종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뭐예요? 임야입니다.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바쁘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임야가 집을 줬으니까 등록 전환도 해야 되고 공동주택 전환 합병도 해야 되고 이동 신청이 생기죠? 이걸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시행자 한다는 거죠. 아니면 관리인이 하죠? 관리인이 없다면 이 사람 중에 뭐예요? 선임한 누가 대표자가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얘기가 329페이지에 세 번째 얘기가 국가나, 자, 거기 세 번째 얘기가 거기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이 없을 때는 누가라고? 공유자 등이 선임한 대표자 있죠? 해당 사업시행자 있죠?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채권자 대인청이에요. 채권자.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인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채권자가 보니까 채무자가 돈도 안 갚고 이 토지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을 합병해서 건물 입히게 되면 거기다 건물 임대 사업하게 되면 나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이거 합병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채권자 대인청인데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대위한다.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런 말 들어가지도 않았죠. 않죠? 그럼 요게 네 가지니까 요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30페이지에 그 문제 아닌 거 나왔죠? 아닌 거 나왔는데, 그 아닌 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설 시설물의 부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네개 중에 그 주차 시설에 뭐예요? 관리인 같은 사람은 나와야 하나, 이거. 안 나오죠? 그렇게 엉뚱하게 그런 게 답으로 나오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할수 없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 그래서 꼭 별표해 두시고, 거기 대신청은 꼭 발표해 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거기 토지이동 특례는 이거예요. 개발 사업을 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한줄 나왔는데 그래도 이것도 작게 별표해 주세요. 하나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왜냐면 출처 변경 너무 많이 나와갖고 올해는 이쪽에 이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니요. 자 도시개발 사업 쪽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개발 사업 쪽은 예컨대 뭐예요? 자,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죠? 세종시가 되면, 자, 이 개발 사업에서 내가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뭐예요?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자, 신고합니다. 근데 이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냐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자, 어디? 소관청에, 소관청에. 소관청에 합니다, 소관청. 자, 만약에 누구한테 시 도지사에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어디에 대해? 소관청에 한다고. 시도지사 아니라는 거죠. 그 신고를 하고 만약에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연기군의 전답이 뭐예요? 다 대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토지 이동이 생기죠? 이 토지 이동은 절대 누구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을 해요. 이 사업 시행자만이. 사업 시행자. 절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신청하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둘 사항은, 자, 기억해 둘 사항은, 자, 날짜가 며칠이라고 15일 이내에 어디 한다고 소관청이에요. 여기 줄쳐보세요. 자, 331페이지. 의 도시개발사업의 이동에 대한 특례.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어디다가, 개발사업에 따른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사무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신고한다 써있죠? 신고? 신고한다는 거죠. 자, 그, 신고하는데, 날짜는 이제 그 뒤에 밑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몇 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일행에 따른 사업에 관련된 토지이동에 따른 필요할 등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다. 동그라미, 토지이동. 누가 한다고? 자, 지적소관청에 사업시행자 한다 써있죠? 사업시행자가? 절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 신고하는 데고 그 날짜 15일 동그라미 치고. 몇자야? 며칠? 15일. 응? 15일. 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사업에 얼려신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자, 예외, 거기, 일단, 니은번 있죠? 니은번. 환지 처분 같은 효력이 있는 고지된 환지 계약서 있죠? 그렇게 환지를 수반해야 되는데, 환지라는 말이 다 나와죠.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외가 두 가지인데, 뭐할 때는? 환지를 수반할 때는.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뭐 하면 되고, 완료. 완료 신고로 뭐예요? 뭐에 가름한다? 토지 이동에 가름한다. 완료 신고로 뭐에 가름한다고?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 이동에 가름한다. 가름한다. 어? 가름한다. 완료 신고로서. 그러니까
한지를 수반할 때는 토지도 신청할 필요 없다는 게 뭐만 하면 되고 완료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서류가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거기 쌍가루 4번에 출치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 그 사업에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의 외의자는 토지 등을 뭐할 수 없다고 신청할 수 없다. 누구만 신청한다는 얘기니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한다 그랬죠? 그 쌍가루 5번 거기도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그것도 방금 얘기한 대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등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 시공을 보조한 주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에 뭐에 뭘 수반할 때는 환지를 수반할 때는 개발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 등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름한다 써 있죠?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하나인 거고. 자, 뭐예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하죠? 이 파산을 하게 되면 신고를 못 하니까 이 파산하게 되면 누가 입주 예정자? 자, 입주 예정자 또는 뭐예요? 또는 자, 절대 토지 소유자는 안 됩니다. 자, 입주 예정자 또는 뭐예요? 시공 보증자 있죠? 시공 보증자가 뭐할수 있다? 보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예외고 원칙 따지면 절대 누가 하면 안 된다고 소유자는 신청하면 안 된다. 그다음 항상 신고는 15일 이내에 어디 한다고 소관청에. 그다음에 예외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이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파산하게 되면 안 못하니까 입주 예정자가 누가 한다고 시공 보증자 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는 축적 변경보다는 이쪽에서 특히 아까 대신청 있죠?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